네,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또 해봐야겠네요. 이 이슈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에 이슈들은 너무 다뭐 주가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오늘 팜유 수출 제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사실은 그동안 제일 안 움직였던 그 식음료, 음식료들이 까지도. 예, 올랐죠. 예,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물론 이제 그런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테마성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얼마나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이제 시장의 화두인데, 그 화두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지금 한 번씩 다 시세를 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아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올지, 수요가 줄지 늘지, 뭐 수요는 견조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얘기하는 거는 좀 오른 게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개화되는 거고,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보면 뭐 VR, AR 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 보면 뭐 메타, 뭐 애플, 그다음에 삼성, LG, 뭐그 외에 이제 대기업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MS도, 마이크로소프트, 뭐 소니까지 이제 진출하겠다고 얘기하고, 구글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름만 들어도 좀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한 다섯 개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설계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만들진 않으니까 결국엔 갖다 써야 되는데, 그 갖다 쓰는 것 중에 지금 기존에 이제 예전에 구닥다리 모델을 보면 LCD를 주로 썼는데, 이 LCD가 화면이 화질이 안 좋고 가까이서 보다 보면 사실은 좀 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OLED로 이제 대체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형 OLED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소형 OLED로 이미 이제 시장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혜택을 좀볼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뭐 소형 OLED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또 같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큰 기업으로는 LG 디스플레이랑 뭐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돼 있고, 삼성전자에 포함돼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돼 있지만 덩치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에는 사실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섹터들의 이제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호 섹터를 벌써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흐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오는 시세 분출이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결국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볼때 새로운 어떤 이제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새로운 이슈에 되게 좀 예민한데, 이 이슈는 사실은 좀 오래된 이슈입니다. 예, 예, 맞아요. 오래된 이슈인데, 이슈만 나왔지 사실은 본격적으로 몇백만 대를 생산한다, 몇천만 대를 생산한다 이런 거는 계획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개화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지금도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 LG 디스플레이 쪽이 연초부터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단발성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조금은 좀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원자재 폭등 관련된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하기에는 좋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수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런 시세 분출이 결국은 숫자가 전체적으로 좀 현실화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보시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디스플레이 쪽 어느 정도 한 세네 가지 정도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최선호 종목이 또 있으시겠죠? 일단 뭐 안에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덕산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로는, 소재는 덕산 네오룩스, 장비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주가들은 좀다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눌려 있고 올랐다가 시세 분출을 한번 했다가 뭐 3월 달에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조금 외곽에 있는 종목 중에 디스플레이 장비,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만드는 영호 디스
DSP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예. 이 회사를 갖고 나온 이유는 주성엔지니어링은 되게 상승세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거의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예. 회사가 이제 조금 안 좋았다가 체질 개선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먹을거리가 많지 않겠나 이쪽이 생각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공정용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만들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이 영호 DSP가 어떤 한 뭐 중간 공정, 성공정, 후공정을 다 예. 검사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공정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장비 라인이 늘어날 때마다 뭐 생산 라인이 늘어날 때마다 영호 DSP는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면 그동안 왜 안 좋았냐?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주춤했었고 LCD에서 OLED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갔지만 사실은 LCD는 중국이 다 점유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중국 위주의 매출을 좀 많이 좀 편성을 해놨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아직도 매출의 한 80%는 수출입니다. 수출이고 20%가 예. 내수인데 결국 이제 내수 쪽에서 좀 더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하면 단가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영호 DSP가 한 번 더 레벨업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공정용 이제 그 검사 장비를 만들 때 쓰는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데 레이저 예. 측정 기술부터 뭐 딥러닝 기술, 뭐 AI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광 뭐 레이저 기반 이런 이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뭐랑 연결돼 있냐면 다 인공지능 관련된 거로 연결돼 있죠.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거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회사가 지금 이 단순히 이제 장비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제휴해서 서빙 로봇을 이미 3월부터 출시를 했고요. 미래 먹거리랑 연결돼 네.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서빙 로봇도 이제 출시를 막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도 안 움직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약간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가지 정도 포인트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로봇 사업 진출 관련된 뭐 앞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기대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한 2,300원 미만이면 충분히 사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전고점 부분으로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디스플레이와 로봇 쪽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한 3%대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한번 시세 분출이 한 3월 14일 정도에 뭐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박수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2,240원대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력 그래도 꾸준히 좀 들어왔었네요. 일단 뭐 회사가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이제 여러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예. 뭐 향후에 이제 지금 SK텔레콤과 진행을 하지만 이것들이 뭐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제조 공정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단가를 사실은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는 이유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학습이 계속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우 DSP가 잘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그냥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검사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확장하면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로봇 산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고 가능성도 언급을 또 해주셨네요. 영호 DSP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60선을 지금 이탈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을 겨우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도 잠시 후에 시황센터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